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또 재벌에게 은행 주는 법안 또 몇 조씩 세금 깎아주는 법안 날치기로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 팔뚝에 문신 새겨놓은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재벌 해체하자는 것이냐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벌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있는 말입니다.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대가면서 탄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 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가면서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입니다. 정경 유착과 부패의 뒤에는 언제나 재벌이 있었습니다. 1%의 지분을 가지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합니다. 이런 질서를 그대로 둔 채 개혁과 진보 가능하겠습니까? 재벌 체제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재벌 해체 그리고 경제 민주화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경제 재벌 삼아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불을 세습시키는 것, 박근혜 후보가 권력 대물림 하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사회 민주주의 없고 희망도 없고 경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